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썬투어 코일샥을 분해 정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손님께서 놓고 가신 지몇 달이 됐는데 안 찾아가시네요. 안에 열어서 깨끗하게 한번 닦아 놓겠습니다. 썬투어 코일샥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썬투어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일샥은 안쪽에 있는 구조가 조금씩은 비슷하더라고요. 모델명이 따로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시기에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공구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쉽게 열어서 정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썬투어 코일샥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쪽에 있는 다이얼과 이쪽에 있는 다이얼을 물어보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락을 해주는 거죠. 스피드 락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잠그면은 서스펜션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프리로드라는 다이얼이 있는데요. 이 다이얼이 뭔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을 끝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서스펜션이 좀 단단해지는 역할을 해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으면은 좀덜 단단해지고요. 그런데 얘네들을 끝까지 돌렸을 때그 차이가 굉장히 미비해요. 궁금하시면은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쪽에 있는 내부 구조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럼 하나씩 분해를 해볼게요. 먼저 서스펜션을 보게 되면은 이 위쪽에 홈이 나 있는 두 개의 다이얼이 보여요. 여기 홈이 있죠. 전용 툴을 가지고 얘네들을 풀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로우레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너트가 두 개가 있어요. 너트가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풀어 가지고선 이 로우레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분리를 하고 이 위쪽에 있는 이두 개의 전용 툴로 여는 다이얼은 안쪽에 있는 이제 댐핑이죠. 스프링이라던가 댐핑을 뺄 수가 있는 다이얼이에요. 둘다 분해를 해줘야지 완전히 분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썬투어라 그러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구동계를 만들던 회사예요. 나름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뒤지다가 찾았는데 썬투어 마이크로 드라이브라는 구동계예요. 썬투어가 구동계를 만들었던 회사예요. 이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27,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나름 등급이 있는 구동계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듣보잡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아래쪽을 로우레그라고도 하고 보톰 케이스 아세이라고 합니다. 그냥 로우레그라고 할게요. 이 아래쪽을 풀러도 되고 위쪽을 풀러도 되는데 아래쪽을 풀르게 되면은 좀 덜렁거리는 게 있어서 이 위쪽을 먼저 분리를 하고 아래쪽을 분리를 할게요. 전용 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요. 이렇게 홈에 맞춰가지고선 여기 맞춰서 뺄수 있는 그런 툴이 있어요. 이 툴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끝까지는 안 들어가서 이 가상자리에 물려서 풀 수는 있습니다. 전용 툴이 없다 그러면 롱노즈 같은 걸로 잘 물려서 돌리면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플라스틱이라서 좀 뭉개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 비싸지 않으니까 전용 툴을 구해서 정비를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얘네들을 빼기 전에 이 스피드 락이라는 다이얼 때문에 얘가 들어가지가 않죠? 얘를 빼줄 거예요. 스피드 락 다이얼을 빼줄 거고요. 얘는 그냥 위에서 폭 박혀 있는 애예요. 폭 박혀 있는 애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일자 드라이버나 이렇게 헤라 같은 주걱으로 전체적으로 면을 이렇게 양쪽에서 올려주게 되면 얘네들은 폭 하고 빠져요. 너무 한쪽만 빼게 되면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양쪽을 잡아서 빼주면은 얘들이 폭 하고 빠집니다. 분리를 하시고요. 잊어먹지 않게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스피드 락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열어볼게요. 아마 중저가 산악 자전거에는 이 썬투어 샥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종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얘네들을 돌린다고 해서 뭐가 띠용 하고 튀어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에어샥 같은 경우에는 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에어샥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샥을 보는 데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좀 올라왔죠? 그리고 이쪽도. 이 프리로드라는 게 열어보니까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배럴 어저스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돌려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용했던 샥에 이 프리로드라는 게 있었는데 돌려도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안쪽 구조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리로드 다이얼이에요. 하단에 로우레그 아래쪽에 있는 뒤집으니까 나왔어요. 이게 메인스프링이에요. 메인스프링. 그리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던 커버.
요게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프리로드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프리로드 다이얼을 돌리면 변화가 있다 그랬죠? 이게 재밌어요. 이 프리로드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서 여기 간격이 튀어나와요.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 정도가 튀어나왔어요. 이만큼. 이만큼이 튀어나왔다는 거는 스프링을 이만큼 압박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얘가 이렇게 이만큼이 눌려준다는 얘기죠. 스프링을 더 단단하게 눌려줘서 얘들이 좀더 강한 탄성을 지니게 해주는 건데, 요 정도 한 15mm 정도 될까요? 이 15mm 정도 납작하게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로드를 돌려도 그 변화를 많이 못 느끼셨던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옆에다가 놔볼게요.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 뻥 뚫려 있지 않고 검은색으로 뭔가 보이시죠?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댐핑이에요. 안쪽에 고무, 엘라스토모 재질로 된 댐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겨울에 서스펜션이 잘안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스프링도 어떻게 보면은 겨울에 단단해지는데 이 안쪽에는 고무가 단단해지면 그만큼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얘네들을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뭘 바꾸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캐논데일 헤드샷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쪽에 엘라스토마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래 쓸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얘는 상태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제 구리스가 조금 굳은 것 같죠? 뻑뻑하게. 얘네들 닦아내고선 구리스를 다시 도포를 해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볼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네는 10mm짜리고요. 어떤 거는 육각렌치로 풀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여신다 그러면은 같은 모델이 아닌 경우에는 썬투어 홈페이지에 가면 PDF로 된 분해했을 때 구조가 보여요. 그걸 보시면 좀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제가 손으로 한번 풀어놨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빠졌죠? 이쪽도 마저 풀어줄게요. 마저 풀어주는데 얘를 풀고선 잡아당겨서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격을 좀 남겨두시고선 요 간격 요 정도 남아있죠? 요 정도 남겨진 상태에서 얘를 고무망치 같은 걸로 톡톡톡 치면 애들이 폭 하고 빠져요.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쏟아졌어요.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게 나왔어요. 재밌게 생겼죠? 그리고 이 끝에는 이렇게 핀 같은 게 하나 박혔는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안 보이나요? 육각렌치예요. 육각렌치. 이 육각렌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육각렌치를 이 다이얼로 돌려서 락이 될수 있게 하고 락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원리가 어떤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럼 이게 정확히 해주는 역할은 네, 주사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의 이름은 댐퍼 유닛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주사기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자기 주사기를 확 누르면은 얘들이 빨리 들어가진 않죠. 어느 정도 힘이 걸리죠. 이 구멍이 에어가 새는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를 확 눌렀을 때 빨리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주사기 끝에를 막으면은 주사기를 눌러도 들어가지가 않죠. 자, 주사기는 이래요. 그럼 이 댐퍼 유닛을 한번 볼게요. 이 댐퍼 유닛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락은 풀어져 있는 상태예요. 락이 풀어져 있는 상태고 얘를 순간적으로 제가 확 눌러볼게요. 안 들어가죠. 빨리 안 들어가요. 근데 천천히 눌러볼까요? 천천히 누르면 들어갑니다. 당겨도 올라오고요. 한쪽에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스프링 안에는 고무로 된 댐퍼가 들어가 있고 반대쪽 다리에는 에어 실린더 같은 게 들어있어요. 댐퍼 유닛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코일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얘는 들어갔을 때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스프링은 푹 들어가게 되면은 띠용 하고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거를 좀 예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간단하죠. 주사기예요, 주사기. 이 끝에 있는 부분을 잠궈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고정을 하고 일반 육각렌치를 가지고 돌려볼게요. 잠갔어요. 지금 딱 걸렸어요. 그리고 눌러볼게요. 들어가지가 않죠.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은
에어가 밖으로 새는 것을 막아줘서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스피드 다이얼이라는 게 꽂힌 겁니다. 쉽죠? 안에 구조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모델마다 조금씩 안에 구조는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허접한 샥은 아니죠? 나름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 로우레그는 잡고 안쪽에 있는 걸다 뺐으니까 수월하게 빠지겠죠.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 끝에 쪽에는 스프링이 걸릴 수 있는 납작한 접시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얘네들을 굳이 빼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얘가 버텀 스토퍼. 깨끗이 닦아서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안쪽에 녹이 살짝 나 있는데요. 그리스를 좀 넉넉하게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를 맞아가지고 들어간 것 같거든요. 에어샷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오일도 들어가고 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코일샷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를 많이 발라놓으면 그렇게 자주 열어서 정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된 정말 양쪽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샥이 있는데요. 아주 예전에 제가 한번 열어서 그리스를 정말 많이 발라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열어서 봤더니 상태가 좀 그리스가 떡이져 있지만 깨끗했어요. 스프링은. 자주 열어서 정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쪽에 고무로 보이는 게 들어있어서 이쪽에다가 약품은 뿌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스프링 있는 데가 좀 녹이 나 있죠. 아래쪽은 괜찮은데 위쪽 아무래도 물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세척을 하거나 정비를 할때이 꼬치, 나무 꼬치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생각보다 쓸 일이 많습니다. 이게 쇠로 되어 있는 것보다 뭐 기스 같은 것도 안 나고 한번 쓰고 버리면 되니까요.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사다 놓고선 정비라던가 세척 같은 거할때 쓰고 있어요. 이쑤시개는 좀 짧더라고요. 이 고무 특유의 냄새가 나요. 네. 그 완전 생고무 냄새 있죠? 샥을 딱 빼면은 그 특유의 냄새가 나요. 고무 특유의 냄새. 이 스프링이 뭐 체중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강중약 이렇게 몇 단계로 있으면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교체하기도 편할 것 같고요.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교체를 해서 쓰면은 겨울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엘레스토머가 들어가 있는 샥이 있었거든요. 안쪽에 고무가 들어가는데 색깔별로 달라서 체중에 맞춰서 쓸 수도 있고, 온도에 따라서도 쓸 수가 있었겠죠. 겨울에는 단단해지니까 좀 말랑말랑한 걸로 바꿔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샥이 있었어요.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옛날 물건들이 다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프리로드는 좀 실망이죠. 예, 저도 좀 실망했어요. 그냥 스프링이 좀 단단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한 15mm를 가지고선 프리로드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실망했어요. 이제 그리스를 좀 넉넉하게 뿌려줄게요. 요거 아시죠? 전에 다이소 꿀템에서 보여드렸던 케이크 만들 때 쓰는 짤주머니예요, 짤주머니. 그리스를 넣어서 쓰기 너무 좋아요. 그리스 거는 좀 비싸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도 스프링이 눌리면서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댐퍼 유닛에는 특별하게 뭘 해줄 건 없는 것 같아요.
얘는 분해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계로 이렇게 딱 찍어놨네요. 분해가 안 되게. 깨끗이 닦아서 집어넣을게요. 이 롤 에그도 깨끗이. 안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더럽진 않습니다. 이게 뒤집어 가지고선 끼시면 안 돼요. 스텐션에 구리수를 조금만 발라줄게요. 이쪽도 깨끗이 닦아서 마개를 살짝 닫아줄게요. 얘는 끝까지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진짜 별거 아니죠? 그냥 배럴 어저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죠? 손으로 간단하게 해놓고 아래쪽 토크가 따로 안 나와 있어서요. 그냥 적당히 좀 돌려놓겠습니다. 오, 아래쪽에 녹이 많이 났네요. 스티어러 튜브 쪽에다가 그리스를 조금 발라놓을게요. 방청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바퀴가 돌아가면서 물이 튀면은 이쪽으로 직방으로 들어가겠죠. 거의 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꽉 잠그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잠글 때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네, 이쪽.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얘를 먼저 잠궈 줄게요. 이쪽 부분이 아까 전에 주사기 말씀드렸던 그 주사기가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락을 해주는 부분이라 그랬죠? 락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모르겠죠. 락이 걸려 있으면은 이 다이얼 위치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진짜 육각렌치를 꽂아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슉슉 소리가 나면서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락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육각렌치로 락이 되게 해놓고 얘를 꼽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폭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 다이얼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풀면은 락이 풀리는 거니까. 자, 다시 보세요. 지금은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니까 락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야지 락이 풀리는 거니까요. 이쪽으로 왔을 때 꽂아주는 거예요. 폭 들어갔죠. 얘를 풀어주면은 잘 들어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가 끝났어요. 뭐 정비라고 할 것도 없죠. 열어서 안에 구조를 보고 그리스를 좀 닦아주고선 새로운 그리스를 발라준 거예요. 별거 없죠? 아마 선투어 코일샥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안쪽을 정비를 했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